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립니다. 패션입니다. 10월. 지금 이 계절에 딱 입을 만한 아우터 제안해드립니다. 요즘 한창 많이들 캠핑들 가실 텐데,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죠? 제가 캠핑할 때좀 즐겨 입는 브랜드가 몇 가지 있어요. 파타고니아가 제일 대표적이고, 피엘라벤. 이 제품도 꽤 좋아합니다. 몇 가지 종류의 옷도 있고요. 특히 ACG. 이 브랜드는 참 제가 좋아하는 제품인데, 뭐 색감도 색감이지만, 이 군데군데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주 구매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는 낮에는 텐트 치고 짐 옮기느라 땀이 많이 나니까 반팔을 입으실 거고,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꽤나 쌀쌀하니까 가볍게 걸칠 만한 외투가 필요할 텐데, 뭐 기능적으로나 멋도 무시 못하는 제가 제안해드리는 요즘에 입으면 딱일 아우터 4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타고니아의 리버서블 비비다운 베스트. 요즘 입기 딱 좋죠. 다운 소재라 굉장히 따뜻하며, 이게 반팔 위에 가볍게 걸칠 수도 있고, 특히 청바지에 잘 어울려서 평상시에도 입기 좋습니다. 이게 양면이라서 이렇게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죠. 이렇게 긴 팔에 여러 겹 레이어드해서 상황에 따라 벗고 입을 수도 있는 편한 제품입니다. 다음 파타고니아의 플리스 자켓. 파타고니아에서 나온 스테디셀러 제품이며, 입어야말로 가장 입기 딱 좋은 제품이죠. 단독으로 입을 수도 있고, 자켓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도 있고요. 다음 피엘라벤의 G1000 자켓. G1000은 어디든 활용 가능한 자켓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터프한 환경,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소화 가능한 제품입니다. G1000이라는 피엘라벤의 특수한 소재를 사용했다는데, 이 재질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하며 색감 또한 아웃도어와 가장 어울리는 색감이 있는 듯 싶네요. 마지막으로 파타고니아의 에스패드 자켓.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올때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는 만능 자켓입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디테일이 숨겨져 있으며, 특히 장시간 야외에 노출되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특히 저는 백패킹 할때 주로 입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만족하는 제품입니다.